짬짬이 작업하고 있던 자이언트 로봇, 모데로이드 자이언트 로봇이죠. 이 녀석을 지금 도색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 이 자이언트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제품을 사서 도색을 하지 않고 가조립 상태로 갖고 노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작업하겠다 하면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색 작업하기 정말 어렵게 제작되는 그런 킷이에요. 그러니까 도색의 편의성을 거의 무시하고 조립을 해야 하고 작업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킷인데요.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데 접합선이 있어가지고 다 지워내고 갈아냈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손이랑 이 발목 부분에 이게 지금 볼트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분이 물방울 무늬로 돼 있어서 전부 다 깎아내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포질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다 깎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포질을 한 이후에 볼트류를 추가를 다 했습니다. 여기도 추가했고요. 요 안쪽도 볼트류를 다 추가했고 여러 군데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합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포질하고 깎아내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이게 이상하게 또 이게 좀 접합선 수정이 잘안 되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한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접합선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다 일일이 했고요. 자, 요 부분 작업할 때는 이게 여기 지금 접합선 수정도 해야 되지만 요 양쪽에 네 개가 물방울 무늬거든요. 이거를 다 아트나이프로 다듬고 사포질해갖고 원 모양으로 만들어냈어요. 아, 이게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팔 부분도 다 똑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이 가운데는 접합선 수정, 이 양쪽 네 개는 다 깎아내고 원으로 사포질해 갖고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물방울 무늬예요. 사출 공법상 이게 원 모양으로 안 나오고요. 이게 긴 물방울 무늬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예 민자로 해놓고 이런 부품들을 하나하나 붙이게끔 설계를 했으면 어떨까 싶지만 아무래도 요즘 모형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가조립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도록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식의 접합선, 이게 분할선이 있거든요. 이것도 부품을 차라리 분할을 한 다음에 일부분 이 볼트를 붙이면 되겠지만 요즘 시류에 따라서 간단한 부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은 워낙 분할선이 많이 드러나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판으로 접합선을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너무 밋밋했기 때문에 동력선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사포질을 한 상태에서 이 볼트류를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넣었고요. 일일이 이런 거 작업하고 또 이쪽 작업하고 접합선 수정하고 분할선 수정하고 요 얼굴 부분에 지금 볼트류는 설치가 돼 있었으나 옆에 손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플라판을 늘려가지고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이게 몰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몰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하간에 그랬습니다. 저는 가동식 모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작업을 해서 저기 베이스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만 올렸는데 오른쪽으로도 건물 하나를 더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1대 144 피규어를 한 7, 8명 추가해서 어떤 전시 효과를 더 높일 생각이에요. 여기 지금 얼굴에 쿠사마 다이사쿠가 한 1대 144인 걸로 봐서 이 자이언트 로봇 자체가 1대 144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킷은 한 1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대 20은 아닌 것 같고, 1대 20 사이즈라나? 아, 1대 20 사이즈일 수도 있겠어요. 1대 20에서 1대 25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피규어 두 개가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몰드가 잘돼 있고 무엇보다도 프로포션이 좋기 때문에 도색을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다듬고 사포로 깔끔하게 다듬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페이스 올리고 붓도색으로 진행할 거예요. 아, 요 상태로 전시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디오라마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기 건물 있고 이 뒤쪽에도 또 건물을 하나 더 세울 거예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도로를 표현하겠죠. 그다음에 탱크 한 두개 정도 올려놓고요. 그렇게 디오라마 작업을 하고 이 피규어는 따로 도색을 해서 따로 전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시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전시는 이런 식으로 요 틈새에다가 이 쿠사마 다이사쿠하고 그다음에 긴레이 피규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혹시 참여하게 될 전시회 때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할까 해요.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색감도 파란색으로 했지만 일단 파란색을 다 올린 다음에 하늘색으로 비행기 그 키트를 도색할처럼 점점이 아주 미세하게 도색을 해서 명암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 청색의 그 어떤 빛바랜 그런 효과도 표현할 생각입니다.